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 글로벌 인재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인재를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에서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하고 값진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11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의 첫 번째 순서로 이번 포럼의 주최기관을 대표해서 김기용 한국경제신문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용 사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2011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님,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은 지난 2006년 한국경제신문과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힘을 합쳐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재 관련 세계 최고 최대 포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재 포럼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국 인재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다는 판단 아래 인재의 중요성과 육성 방안을 세계 각국 석학분들과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의 조건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논의 결과는 글로벌 기업 및 교육 현장에 반영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재 포럼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 바로 이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40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두를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자원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자본이나 기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맹물로 허기를 달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교육을 통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애를 썼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습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 공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의 근로자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얻은 경험을 고국에 돌아와 경제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교육받은 인재들이 바로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피나는 노력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경제 규모도 이제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정신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본받고 싶어하는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건을 도모하려는 이라크의 고위 관료나 빈곤 퇴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정부 인사 그리고 파키스탄의 장학생들이 줄지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그리고 경험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재와 교육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재와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인재와 교육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이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개도국들과도 이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인재 포럼은 바로 그런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인재 포럼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빈 여러분, 인재 교육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어떤 분야보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과소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 간 인재 이동,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는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인구의 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인재 포럼 주제는 100세 시대의 인재로 잡았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은 이미 100세 사회에 진입했거나 또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30여 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은퇴 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들은 어떤 인재상을 정립하고 육성해야 할지에 이 시대에 글로벌 석학 전문가 여러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65개국 120여 명의 석학분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글로벌 기업 CEO, 연구기관의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이곳에서 세계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청중으로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포럼이 유익한 정보와 신선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저희 포럼 운영 주체들은 앞으로도 이 포럼이 세계 인재 관련 화두를 선도하는 국제 포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포럼 2011에 참석하신 국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기웅 사장님의 환영사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의 개막 연설 순서인데요. 역시 장관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Welcome to the Global HR Forum 2011. I would like to begin by thanking Yukio Hatoyam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히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님과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기로 하셨죠. 참석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이 행사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 is indeed an honor for me to stand before such distinguished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앞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 큰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저는 자본주의 4.0 시대의 인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세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일마다 환경, 에너지 위기, 대한 얘기를 듣고 있고 빈부격차 심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아주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욕에서 젊은이들의 시위, 유럽의 재정 위기 등등은 우리의 경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italism has evolved over time.
자본주의는 또 많이 진화가되고 발전을 하였죠. Defines in his book Capitalism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4.0이라는 그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해 보전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버전 1.0으로 본다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부 주도 수정 자본주의를 버전 2.0으로 보고 Capital 3.0 최근까지 was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시장 주도의 신자유주의를 버전 3.0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Now many around the globe are calling for its next evolution into capitalism 4.0. 자본주의 체제를 버전 4.0 warm capitalism.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Although Korea started industrialization much later than the West, 대한민국은 서구에 비해 산업화를 늦게 시작하였지만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인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아주 빨리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저출산, 고령화, 빈부 격차 심화 등 청년 실업률 증가 등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President Lee Myung-bak introduced 지난 8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의 목표로 공생 발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기업은 윤리 경영을 보다 강화하고 and the focus of capitalism 자본의 자유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며 In short, 시장 경제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the poor getting poorer, so that we can move towards 격차를 확대하는 mutual prosperity. 발전이 아니라 By introducing a new development model 격차를 that 줄이는 narrows, 발전을 통해서 instead of widening the wealth gap,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따뜻한 사회에서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이러한 자본주의 4.0 시대는 새로운 인재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과 인재 양성 시스템은 경제적 측면에서 인적 자원 공급만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생산의 한 요소로만 취급한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인적 자원이 아니라 인재가 필요합니다. As opposed to human resources, 인재는 can be defined as self-directed 경제와 people 생산에 우선하는 개념으로 지식정보 사회, 네트워크 사회에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can lead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자기 주도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w the world needs creative and all-rounded talents who are capable of making meaningful changes in the society.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발현시킬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이처럼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재 양성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학교 체제 이외의 사회 요소인 기업, 지역사회, 가정 등이 인재 양성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 네트워크 사회에서 인재 양성은 제한된 교육체제를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둘러싼 환경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직간접적 성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생물체인 우리 인간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성장하고 진화해 온 것처럼 인재도 그를 둘러싼 환경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할 때 비로소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인재 양성 기관인 학교는 지식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However,
The school system must become flexible and open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s of households. 그래야만 가정과 기업과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families 수 있으니까요. Must serve as a 가정은 point of 또 인재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Business must also do their part. 기업도 할 역할이 When companies 있죠. Recruit people, 기업은 they must lay 공정한 고용을 playing 통해 field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opportunities 새로운 to exercise 기술이 등장할 경우에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When a new technology emerges, they must serve as a lifelong learning institute. In addition, 또한 businesses 첨단 시설과 can donate 우수한 인재를 통해 education,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utilizing their 교육에 advanced facilities 참여하는 an excellent pool of talent, 교육 기부에도 they can develop 나서야 합니다. Educational contents and contribute directly to education. 기업이 그들의 자원을 교육에게 기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역사회는 보건, 의료와 안전 등 인재의 생존과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 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인재 대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Four major strategies.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저희는 세웠습니다. No students, 첫째는 no talents,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기 위한 sure 모두를 위한 교육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no 학생도 중간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 학력을 국가가 addition, 책임지도 하고 we are heavily investing in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와 직업 교육에도 집중 투자를 하여서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각각의 니즈를 충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The second strategy is global talent with creativity and character.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While giving more autonomy to schools,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the number of mandatory courses 이수 과목을 축소하고 집중 이수제 등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we are teaching democratic citizenship, 민주 시민 교육, giving more attention to 예술, arts, 스포츠, and sports, 독서 교육 등을 and 강화하고 encouraging students to read more. 학생들이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 및 봉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선진 인류 국가 진입을 위한 대학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여건과 연구 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컨설팅과 구조 조정을 통해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첨단 그 연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창의와 융합을 통해 과학 기술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With the STEAM 이를 initiative, 위해 초중등 학생에게부터 converging science, 과학, technology, 수학, 기술, engineering, 공학, 예술, 교과 간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융합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 교육을 저희가 STEAM이라고 부르고 있죠. Ladies and gentlemen, 내외 기빈 여러분, people are the only resource that Korea has.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은 인재입니다. That drove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 뒤에는 인재의 힘이 있었습니다.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발전에도 Korea hopes to share the experience of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four strategies for building a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재 생태계를 통한 국가 발전 전략과 so, 그 경험이 세계적으로 공유되어 인류 공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은 이러한 노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For the next two days, 앞으로 이틀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and case 각국의 선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Your valuable wisdom and input will open a bright future for our education. And of course, your constructive advice on Korea's policies will be much appreciated. Drawing my remark to a close, I hope this will be a fruitful and productive forum for everyone. Thank you.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주호 장관님의 개막 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되는 순서는 이번 포럼의 주제 영상을 함께 감상하실 순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구했고 또 각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러한 초라한 국가가 반세기 만에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는, 갚아나가는 그런 국가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의 근원을 우리는 역시 인재에서 찾습니다. 인재로 일어선 나라 한국을 주제로 한 오늘의 영상,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In those hard times. There was nothing left for us. Despite this, we rose again. And forged a new beginning for ourselves. Maintaining the great culture and tradition so precious to us. Always dreaming of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Each of us excelling in our selected fields. Korea is no longer on its knees. It has astounded the world with its achievements. And has continued rising. Now our dreams are greater than ever before. Embracing each individual talent as precious. Is our greatest power. It is our duty to nurture the young minds of tomorrow. We will continue to improve human resources for our future.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이 좀 벅차오르고요. 또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 영상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동안 또 한 분의 귀빈께서 저희 행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걸음 해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또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글로벌 인재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님,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님과 세계 각국 지도자 그리고 석학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님과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귀빈 여러분, 우리 인류는 머지않은 장래에 100세 시대의 영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수시대는 지식과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류에게 주는 커다란 축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어난 수명만큼 더 많은 일과 여가를 즐기며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에도 더 많이 공헌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는 가난과 질병, 고독에 노출된 노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축복이 아닌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노동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성장의 둔화와 세수 감소, 사회보장비 지출의 확대 등 고령사회가 주는 충격은 갈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100세 시대를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가 한 축을 떠받치고 교육이 다른 한 축을 지탱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국가의 재정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가 되면 인구 구성상 노령층이 일하지 않고는 사회가 생산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실현이나 행복한 삶의 추구라는 관점에서도 은퇴 이후에 노동시장과 교육기관을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인생 2모작, 3모작은 보편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와 관련해 교육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평생학습, 평생 취업의 요청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인재 포럼이 세계적인 지성인들을 초청하여 100세 시대의 인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사회 변화에 맞춰 가정과 학교, 사회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문제에서부터 고령층의 직업 능력을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교육하여 인생 2모작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인재 육성 활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편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이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이제는 정보화를 선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교육과
인재 개발이며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교육과 인재 육성의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함으로써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인재 포럼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께서는 국정 일정 때문에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하시진 못하겠고요. 아쉽게도 먼저 행사장을 떠나실 예정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소중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김황식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글로벌 인재 포럼 2011 개회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님과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세계경제 리더십의 변화와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님을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주최하시는 글로벌 인재 포럼 2011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저 하토야마 유키오입니다. 사실은 지난달에도 19일에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던 한중일 3개국 국제학술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아서 또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2주 전과 또 이번의 이 차이는 사실 이번에는 제가 아내 미유키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일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인재 포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다 제 아내에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아내의 수행원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 수행원으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산업 자본은 대륙과 바다를 넘어서 대륙과 열도를 왕래하고 종교, 학문, 예술과 生活をする人々の知の交流について形成されました。日本からの遣唐使は当中心とする東アジアの国際情報の入手と先進的な東文化の摂取が目的であり、中国の制度や文化の需要に果たした役割ももちろん大変大きか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とりわけ遣唐使が高価な 宝物よりも書物の生来を重視をしたということは、まさに、キャピタルの形成に多大な効果をもたらしました。日本には官僚を養成する大学がその頃ありませんでしたから、留学生は情報収集を兼ねて留学をしたんでありますが、当時の公開技術が未熟だったこともあり、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건 도항이었습니다. その後も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토키노 정권による 외교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使節団の 交換や 仏教僧の 往来 그리고 아니면 海洋貿易を 制御とする 해양 무역을 생활화하는 네트워커들의 일본と東アジア 활약을 통해서 일본과 동아시아들은 다중적인 그리고 다층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国や 지역 ごとに 다양한 風土があり 아니, 지역마다 여러 풍토가 있고 歴史を経て 形成された 宗教観 아니면 사회관 있고 사회관 그리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今日 東アジアの 各国に 見られる 社会資本や 社会制度の 違いというものは 사회제도의 차이라는 것은 こういった 歴史 風土や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ございます. 가치관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時には地域間の争いような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東アジア特有のダイナミズムを生み出す源泉でもあり多様性を生かしていくことが東アジアならではの共同体を築く鍵となり得ると私は信じています。日本の 歴史的な 일본의 역사적인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산업 자본의 형성과 다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書道書物の道、すなわちブックロードでございます。ブックロード입니다. 북로드とは 東アジアの文化交流の特質を捉えるために 중국 石膏交渉大学の応用史が提唱する考え方でございまして、物質文明のシルクロードに対して精神文明の道とも言えます。また仏財の道に対して知財の道と呼ぶこともできると思います。残念ながら昨今インターネットと新自由主義が 글로벌화가 없이 資本の論理によってメディアのマス化とフラット化が急速に進んだ結果、知財の本来の意味が失われつつあります。知財は今は知財는知的所有権を意味する言葉として一般化をして、その権利保護がもっぱら話題と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来知財の価値は知的共有財 として価値によって図られるべきでございまして、蓄積でご確認いただきますものは、マネーの力ではありません。人材であり、教育で、インジェイゴ、教育で、かつての日本は、ブックロードを通じて輸入したコンテンツを日本流に生み直し、それを継承し、維持するための人材教育の仕組みを工夫をいたしました。大陸由来の知識を独自の学知にまで 高めたのでございます。特に日本は最近大地震と津波と原子力発電所の事故という大きな災害に見舞われました。このような時こそ、いろはんて見失いがちに、なっていた精神的価値の重要性を日本から発信すべき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飛躍的な 経済成長を遂げてきた東アジアの国々では、その成長を維持し、グローバル社会に適応可能な人材を生み出すための支援政策が確実に進んでいます。また今後は 그리고 앞으로 인재 교육 및 인재 육성과 관련된 모든 기관, 모든 산업들이 동아시아의 인재 시장, 그리고 교육 시장을 둘러싸서 치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는 카지노 자본주의 그리고 또 폭주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기존의 구미 중심 사관에 뿌리내린 고등교육과 또 비즈니스 스쿨형
엘리트들 양성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고 또 고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인 교육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전미 교육 훈련에서는 2010년의 국제 대회에서 기존의 개인적 영역 강화 중시에서 소셜 러닝 즉 사회적 학습 중시로 크게 방향이 바뀌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공존하고 서로 공명하고 또 함께 창출하는 공창하는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들 실현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구미 추종형 교육 모델뿐만 아니라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 그리고 또 프로그램 구축을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동아시아만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양적인 소위 이원론과는 달리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동일성에 중점을 두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과 장점을 더욱더 살리고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또 서로 배우는 자세를 미래 동아시아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공통의 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의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재 강국이 공통적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노베이션과 인재교육을 발전의 근간에 둔 과학교육 입국을 국책으로서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라는 사상하에 교육이 바로 뿌리라는 이념을 갖고 과학기술과 교육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요한 초석으로 삼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과학기술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입각해서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시키고 또 청소년, 청년들의 그를 몰입하고 못 쓰는 비식자들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교육에 입학하는 비율이 23%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인재 강국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초등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을 중시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또 많은 인재들의 배경을 위해서 큰 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대중화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성과를 올렸던 이들 국가에서는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 발전과 또 학력 편중의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서 교육의 지역 간 격차 및 수입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많은 나라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과를 내고 계셔서 실로 훌륭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던 캐피탈리즘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이 바로 거기에 뒤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교육에서 영어 교육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선 메이지 신노아토 메이지 유신 이후 태평양 전쟁 이인 제3의 교육 개혁에 한가운데 있지만 유럽 미국과 시장화의 맞추는 자유화 시장화의 흐름과 또 구미와는 또 다른 방향성을 향하고자 하는 여유로움과 개성 중시의 흐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이 좀 조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저마다 내세우는 교육 방침과 또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성을 존중하는 아시아에서 공통적인 교육의 장애 하나로서 아시아의 대학 간 연계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 사이에서는 재작년에 제2회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제가 제창한 바 있는 대학 간 교류를 추진하는 소위 캠퍼스 아시아 구상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단위의 보강과 그리고 학점의 상호 교환 및 가이드라인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현재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50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고 사이탁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이번 달에 정도 이번 달 정도에 채택할 프로그램이 결정되어서 금년도 중에도 한중일 간의 경계를 서로 넘어서 학생 간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製造業及建設業の学能技術との育成を目指す工作理大学においては2004年以降韓国技術教育大学から学んでいる一番最年以降韓国企業大学テイル工業大学テイル工業大学学生学術交流を結んでいます。 21세기의 동아시아 및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다양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학문 분야나 전문성을 넘어선 고도 전문 전문적인 직업인 육성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0년에 문부과학성 주도하에 한 중일 대학 간 교류를 통한 고도 전문 직업인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日韓中をはじめとする韓中イギリス間アジア地域の協力関係の強化が求められる共通的な成長分野について中国は韓国を中心に外国人学生を積極的に受け入れて日本人学生と切磋琢磨する環境の下で産業界と連携をして 산업계와 협력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직업인 육성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바 대학의 식물 환경 디자이닝 프로그램 분야 융합 소재가 프로페셔널 스쿨의 도쿄 카이오 대학 による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도쿄 해양대학의 해양 분야의 한중일 고도 전문 직업인 육성 그리고 또 토야마 대학의 탐방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 직업인 육성 사업 또 가나자와 대학의 한중일 환경기술특별코스 창설과 환경교육 실천 나가사키 대학의 한중일 대학 간 협력에 의한 물환경 기술자 육성 또 중앙대학의 주요대학의 국제 수환경 이공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6개의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같은 아시아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연대 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이 거기서 싹 트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일본의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과정이 통합된 고등전문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소위 고등전문학교 고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의 고등전문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고등전문학교가 57개 존재합니다.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5년 동안 일괄적으로 실험과 학습을 중시하는 교육을 이곳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전문학교 시스템은 OECD의 고등교육 정책 리뷰에서도 이미 그 수요가 많아진 국제적인 평가에 있어서 고등전문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퀄리티가 높다는 점 그리고 또 혁신적인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군데 그리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9군데에서 졸업생을 찾는 엄청난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 졸업생이 취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1인당 15군데 혹은 1인당 29군데에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교육의 아시아에 대한 공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고등 전문 교육 시스템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저희들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하고 연계함으로 인해서 이론과 실천 그리고 학술과 학술과 기술의 상호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산학 연계, 혹은 산관학 연계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고등교육 정책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나 1970년대에 산학관 공동의 협력이 대학을 이권의 소홀로 빠뜨린다라고 해서 산학관 협력을 부정하는 학생 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대학이 특허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돌법의 도입이 추진되어서 미국의 산학관 협력이 일본에서도 특허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는 중국에서는 원래 관주도의 산업과 대학의 협력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는 과학기술 진흥 정책과 더불어 산학 협력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었던 폐쇄적인 교육 환경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도 국제 경쟁에 勝つ ための 이노베이션 創出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와 대학의 연구 활동이 산업 분야의 격차를 내고 과학기술 평준이라는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는 품절을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이 기대되는 것은 국제 경쟁에 이기기 위한 이노베이션 창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격차나 지역 격차를 공동 과제로 안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앞으로는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그리고 지역의 고용 창출 공헌을 위해서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 경쟁의 심화와 그리고 IT 보급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고도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직업인의 육성이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 제도 같은 경우에도요, 많은 국가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은 각각의 경제와 사회적 정세 그리고 정책 방향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점점 다양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전문 직업인 육성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리스크 그리고 사회적인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 분야야 전문성을 넘어선 고등 전문 직업인의 육성이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많은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동향이나 유행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자격증의 트렌드가 늘 바뀌곤 합니다. 기업 사회에서 캐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국 스타일의 MBA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MBA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가 일본 기업에서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형 MBA는 너무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MBA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힘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성장이 현저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스쿨도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의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더불어서 전문 자격증 제도의 상호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과 투자 활동이 국제화되고 있는 최근 동향을 고려해서 국제 기준화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도 유학 간 외국에서 취득 가능한 시스템 혹은 일정 조건 하에서 본국에 돌아가서도 자격증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의 인재 창출은 마켓의 확대와 더불어서 빨리 바뀌고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관, 사회관, 가치관이 다른 다양성의 아시아, 이 다양성의 아시아가 갖는 독자적인 인재 창출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 철학의 근원을 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원은 현재 EU에 연결되는 범유럽 운동의 제창자인 구덴포프 카렐기 경의 저서를 제 조부가 번역 출판을 했는데요. 그때 플라토니티를 박애가 아니라 우애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현재 민주당을 출범시켰을 때 선언문 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언문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한없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립이라는 원리인데요. 이 개인의 자립이라는 원리와 동시에 상대방의 자립성과 이질성을 서로 존중하고 나아가 공감하며 합의점을 찾아서 협동하는 타자와의 공생의 원리를 중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립과 공생의 원리는 일본 사회 안에서의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세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문 안에 기재했습니다. 이 우회라는 개념, 이념은 향후 동아시아의 인재 창출 그리고 교육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판 인재 창출의 베이스가 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지리의 벽, 역사의 벽, 아이덴티티의 벽, 이 세 개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공동체는 더 이상 가능하다 혹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현하고 어떠한 내용의 제도를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식의 네트워크는 모든 공동체의 기초를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개최된 글로벌 인재 포럼 2011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시의적절한 포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 결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도 내년 2월 달에 하버드 대학의 어멀티아 센 교수님의 재창하에 세계 문명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보스 회의가 세계의 경제 포럼으로서 서양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미중요의 대지진을 겪은 일본, 서양이 아닌 이곳 동양에서 세계의 정신 문명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의미도 큰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도쿄에서 만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님,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은 대한민국과 나아가 또 전 세계 인재들에게 세계 경제와 또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조연설 이어가야 할 텐데요. 두 번째 무대는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 위기,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설은 사회와 대담을 특별히 401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연설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폴 볼커 위원장님과 401 회장님 두 분을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되셨다면 401 회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m ready. Okay. Well, let me say first of all what a pleasure it is for me to be here. I would just say a few words. You're going to say a few words. Okay. Okay.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 is indeed excuse me. It is indeed a great privilege and honor for me to 이번 시간에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Mr. Paul Volcker. Paul Volcker 위원장님은 one of the leading the most eminent 가장 and respected 존경받는 American policy maker. 미국 그
정책 입안자이십니다. He, as you know very well, 아시다시피, he served as chairman of U.S. Federal Reserve under the 연준이 President Jimmy Carter and 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during his tenure at the U.S. Fed chairman 정권 하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주셨고요. You know, he achieved 또 이분은 various the policy successes, but 또 이 정계에서 여러 가지 그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는데. The successful the fight against inflation. 성공적으로 이 인플레이에 대한 정책도 내놓으신 분입니다. He actually served the post from August 1979 to August 1987. 79년 8월에서 87년 8월까지 이 직책을 맡아주셨는데, stagflation. 그 당시 미국은 stagflation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he inflation 이 성공적으로 and successfully 이 인플레이율을 억제하셨고 또 went over the stagflation crisis, stagflation 위기를 which paved the way 극복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 afterwards. 이후로는 미국 경제가 아주 그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Since 성장할 he left 수 있었습니다. The U.S. Fed. 미국의 Again, 이 그 연준이를 떠나신 various, 다음에 또 다양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In his capacity as consultative, consultative capacities. 또 고문으로 Recently, 활동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볼커 위원장님을 경제 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죠. At this recent post, 경제회복자문위원회에서 볼커 위원장님은 so-called Volcker rule, Volcker rule이라는 sure we'll 것을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Briefly touch on 아마 this, Volcker rule에 대해서 later. 나중에 얘기가 좀 나올 것 because 같습니다. Because of this Volcker rule. Again, he got 볼커 룰을 limelight again in 제안하시자 또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As you can see, he is really towering figure physically, 정말로 but he's more towering intellectually.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he's As I said, is the most respected, 이 위원장님은 가장 존경받는 그 미국의 perhaps throughout the world. 이 그 계신 그 전문가이십니다. I don't think I will recite 세계에서도 all his achievements, 많이 받고 since 있고요. He has had a long, 너무나 brilliant, 경력이 career. 화려하셔서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A very personal note.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로 말을 좀 끝내겠습니다. 폴 볼커 위원장님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저를 만나주실 때마다 아주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G20 정상회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Advices and 좋은 충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아주 좋은 so 의견을 really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well, 감사의 this,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ike to ask him 이제 폴 볼커 위원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Thank you, old friend.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글로벌 HR 포럼에 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토야마 총리께서 또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최근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 아마 보시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그동안 일본인들이 훌륭하게
for regrowth in that part of the country. And I hope this is kind of an example of a spirit of Japan arising once again after a long, difficult period in the economy and helping to show leadership, not just in East Asia, but in the world. I do look forward to a discussion with my old friend here, but let me make a few preliminary remarks to rather set the stage. I promised to talk about restoring prosperity. I said it was a large challenge for all the world. It is indeed a large challenge. It raises some very large questions for all of us. And while some of the answers may seem reasonably clear over a period of time, and part of those answers over a long period of time would be the educational questions. 이 경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시급한 과제였지만 이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장기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매우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는 문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In Europe, in Greece, in the United States, 미국, with our Tea Party movement, with our Occupy Wall Street movement, I was interested in picking up the International 있었습니다. Herald Tribune this morning, and there's a big picture labeled South Korean anger, downloaded by millions. 한국인의 분노, 수백만이 다운로드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경제 발전에 성공한 한국에도 이런 어떤 그 긴장이나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처음 이 포럼이 출범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상당히 낙관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계속 확장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고 또 신흥 국가들이 부상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도 중국이 급부상 하면서 또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발전 방식을 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taken from poverty 거의 수백만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피를 하고 또 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했었죠. A revival from utter destruction through the whole country, and part of an example we can all benefit from. We may have felt glorious about it back those 4 or 5 years ago, but we did not realize generally, or very few people realized, that that prosperity is built on some very shaky foundation. And I think we now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went wrong. 우리는 looked at from a perspective of the deepest recession since World War II, 당시는 잘 몰랐지만 결국에 번영은 이 금융 위기로 끝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침체기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제 되돌아봤을 때 커다란 임밸런스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국 경제 간 임밸런스, 또 예산에 있어서 임밸런스 등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은 대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 미국은 대규모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커다란 글로벌 임밸런스가 있었죠. 왜 그렇게 되도록 우리나라가 놔두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축적하면서 미국은 커다란 규모의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규율이 없었던 것이죠. 금융시장을 보면
가장 복잡하면서도 불투명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다들 발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융 산업의 발전으로 생각을 했었죠. 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시장, 또 효율적인 시장은 스스로 잘못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시장이 붕괴했죠. 미국에서 시작해서 다른 국가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기하지 못했던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깊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뭔가 경제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조금 냉정한 시각에서 이 상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커다란 임밸런스, 대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또 각국의 국가 부채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은 몇 개월 또는 1년 동안 침체하다가 다시 경제가 반등을 했었지만요. 이번에는 지금 어떤 가시적인 반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로 제기됩니다. 커다랗게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적으로 어떤 그 적자 균형, 어떤 그 재정 균형을 찾아야 되고 금융시장의 실패를 시정해야 되고 또 규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척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척의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번영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번영을 회복할 수 없으면 교육이나 기술적인 성과를 한국과 같은 나라가 향유할 수 없죠. 우선 그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 동안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주택시장을 봐도 침체되고 그동안 너무나 소비를 많이 하고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소비 붐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긴축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통화 정책도 그 통화 정책을 그동안에 여러 번 시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여력도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이런 유럽의 재정 위기는 글로벌 성장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더 양호합니다. 중국도 양호하고 또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옛날만큼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고령화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국의 경우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조금 더 규율이 도입되고 또 세제를 개혁해야 하며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도 개혁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도 반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를 들어보면 한두 주 전에 아주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걸 갖고 충분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리더십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있겠지만 유럽 외 지역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3조 달러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떤 기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향후 몇 년 동안 그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인내심과 리더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랄 때마다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나섰죠. 어느 정도 미국이 이런 그 리더십 역할을 잘 해냈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미국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미국 정치 체제에 어떤 그 불안정 사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어떤 일관된 리더십이 결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 한국, 이머징 국가들은 어떨까요? 이런 신흥 국가들이야말로 성장을 지속하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의 경우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 수요가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수출 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부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법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리더십이 발휘되어야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번영을 위한 토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리더십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코멘트로 그 말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Global economic situation. 글로벌 경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I fully agree with you on the leadership gap issue. 리더십의 어떤 격차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Greece has only the population of 11.4 million. 인구가 1,140만입니다. Greece GDP 그리스의 GDP는 GDP accounts for about less than 2% of overall EU GDP. EU 전체 GDP의 2%. And Greece's sovereign debt outstanding is still about 4.2% of total EU sovereign debt outstanding. So EU as a whole can handle this. 안 됩니다. 그러니까 EU가 But there is no governance.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는 있는데 governance도 없고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리지만 이 결정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늦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were taken 6 months ago. 6개월 전에 오늘 지금 발표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만 됐더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소가 됐을 겁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유로존의 문제는 사실 이 그 재정 어떤 그 통합 없이 이 통합 Because 17 Eurozone countries 통화 동맹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Is a sovereign state with autonomous 그 각 fiscal authority. 그 EU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so, union, 이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동맹을 통해서 통화는 이제 한 그 유로 화를 이용하고 있지만은 이 재정적으로는 통합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But in any case, 어떻게 보면은 뭐 given this 원죄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리더십 부재가 문제이니까 또 지배 구조, 거버넌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는 so-called orderly default or 계속 그 채무 불이행 상황이 유지가 될까요? 유로존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탈퇴를 해야 될까요? 이 유로와 EU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러한 그 위기가 닥치면은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미 국가 부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theoretically is voluntary. Voluntary with a gun at the head. It's not declared as an official. 이것을 그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같은 국가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켰을 때 이태리, 스페인에 대한 염려가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스페인의 경우는 더 이상 규모가 작은 국가가 아니죠.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국가들입니다. 지금 아침에 신문에서도 그런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태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유로화라고 하는 것이 left out the importance of discipline to use that word in individual countries within the euro. 국의 규율이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나타난 문제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U의 일부로서 그리스는 독일의 금리를 쉽게 차입을 할 수가 있었죠. 독일은 인플레가 낮았기 때문에 또 경제도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유로화가 그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스는 쉽게 차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제 부도에 직면한 것이죠. 이것을 스페인과 이태리에도 어느 정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유럽은 어떻게 보자면 전 세계를 보여주는 그 전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어떤 미니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돈을 빌렸습니다. 워낙 쉽게 미국 소비자들이 쉽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렸고 그것 때문에 주택시장의 버블이 일어난 것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는데 빌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훨씬 더 통합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럽 차원에서의 통합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브뤼셀이나 어떤 곳에 어떤 그 유럽 그 재정을 총괄한 어떤 본부를 두고 어떤 국가가 너무 많은 차입을 하게 되면은 아 미안하다 너무나 많이 빌리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라고 권위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또 확대해볼 수가 있죠.
국제 통화 체제에서 누군가가 중국 쪽에다가 대고 너무 외환 보유고를 빠른 속도로 축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서야 되고 미국 쪽에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야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통화체제에는 규율이 없었던 것입니다. We need to develop a system in Europe 유럽에서도 that has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중앙 집중적인 어떤 규율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럽은 물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있지만 재정적인 자원은 있지만 문제는 정치적으로 가능하느냐죠. 여기에서 독일과 같은 그 강력한 국가들이 왜 우리가 남의 문제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그리스는 우리만큼 어떤 규율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것인데 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를 1년에 취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금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계가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이대로 이럭저럭 넘어가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스는 작은 국가지만 그리스의 위기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반 가정 주부들까지도 그리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펀드에 투자를 조금씩 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세계에서는 그리스 그리고 그 EU가 적절한 그 리더십이 결여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어떤 그 집단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G20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G20, G7, G8는 조금 부족하죠.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며칠 후에 열릴 G20에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지도자들이 뭔가를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G20야말로 이러한 그 집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일 것입니다. 네, 동감인데요. 30년 전에 G5가 개최됐을 때 저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그때는 강대국이었죠. 목소리가 컸죠. G7, G8로 발전하고 러시아, 중국 또 들어왔는데 합의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20여 개 국가 정상들이 합의를 이제 하는 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하되 아주 그 힘 있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쨌건 그 G20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컨센서스에 도달해서 뭐 한두 개 국가들이 이제 좀 선두를 달리면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에는 미국이 이렇게 해줬는데 미국이 과연 이렇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G20의 당면 과제이죠. 사실 뭐 저희가 G20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좀 이거를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폴 볼커 위원장님이 볼커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뭐 금융 전문가들, 뭐 은행장님들 또 이 금융계에서 경제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볼커 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볼커 룰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볼커 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볼커 룰이 미국
미국에서 시행된 다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볼커는 아주 대단히 좋은 노래입니다.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나 유럽에도 추천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정부, 더 많은 금융시장에 볼커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좋습니다. 여기에서 grows out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이번 그 금융 위기 때문에 failing, 나온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온 룰입니다. 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금융기관을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기를 그 정도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앞으로 금융시장을 보완에 대해서 정부의 적정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About a so-called resolution authority.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gets in trouble, 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보면은 금융 부실을 해결하는 어떤 그 정리 공사가 되게 있습니다. Where the government would get involved. 이 도산 절차를 조금 간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초기에 개입을 하지만은 일시적으로만 개입을 하고 금융시장은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부실할 땐 기관, 금융기관은 청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그 도산을 허용하지 않고 부실 금융기관을 계속 떠받쳐줬죠. 하지만 앞으로 대출, 예금, 지급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은행들이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해야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볼커 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런 은행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은행들을 규제하되 은행들이 어떤 자기 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자기 자금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이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고 잠재적으로 은행의 이런 투기 활동 때문에 납세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행의 자기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은 결국은 은행의 주주로밖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업은행들의 이런 투기 활동을 규제하자는 것이 볼커 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은행의 기능만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죠.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시중은행들에 대한 많은 그 규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금융시장이 위기는 골만삭스, 머럴 린치, 메릴 린치, 또 기억이 안 나지만요. 이런 아이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또 뭐 AIG 등과 같은 그런 그 대규모 보험회사들도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이런 비금융기관들은 결국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기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은 은행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투기 활동을 하려면은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곤란해지고 부실화되면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투기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서포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대단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은행 쪽에서는 싫어했죠. 은행들 쪽에서는 이런 그 특이 활동을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어떤 그 분석에 의하면 은행들은 이런 자기 거래를 포기할 수 없다. 지난 3, 4년 동안 이런 활동으로 약 150억 달러를 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위기에서 결국 같은 기관들 150억 달러를 잃었죠. 미국의 이런 금융기관들은 결국 은행들은 아니었습니다. IB들이었지만 그런 자기 거래를 했고 지금 그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아니었고 은행인 척해서도 안 됐어야 되죠. In the United States is now in law. 미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the regulators have taken a long time to figure out the regulation. They made it, I think, far too complicated. 물론 그 법안을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법안이 복잡합니다만 이제 그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 영국 쪽에서는 은행들을 이제 그 분리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중 은행 기능을 하는 영업을 분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주 회사는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업을 분할을 했을 때 계열사인 그런 은행이 설사 도산하더라도 지주회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잘 뭐 옳은 접근 방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there is a straightforward risk involved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jeopardizing the basic functions of the bank, 이런 은행들의 기본 But there's also a psychological fact. 규제하면은 리스크가 수반되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별 펀드 매니저들 또는 그 트레이더들이 이런 그 거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백만 달러까지도 벌게 되고 이 트레이딩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은행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은행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나도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더 복잡한 대출 업무로 가져가면서 나도 돈도 많이 벌고 또 그것을 위해서 리스크도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은행의 문화 자체가 조금 그 위험지향적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업화가 허용이 돼서 은행들이 자기 거래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 입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하고 중국의 경우는 어차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런 볼크룰과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도입된 이 미국의 이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랭크 다트 액트, 프랭크 다트 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죠. 다트 프랭크 법, Frank Dodd, yes, yes. And there are some critics says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지나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엔론 사태 이후에 사베인 옥슬리 법이 이제 도입이 됐고 나중에는 개정이 됐는데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는 미국에서 프랭크 더드 법이 이 통과가 됐고 또 볼커 룰이 이제 이 전체 패키지의 일부분인데 프랭크 더드 그 액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은행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That it's very complex. 뭐 너무 복잡하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뭐 예외 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룰을 보면은 이 resolution authority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고요. 정리공사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 그 파생 그 거래와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은행들의 그 자본 그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것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규제나 법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쓸 수 없었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워싱턴에는 로비스트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게 큰 비즈니스거든요. 워싱턴에서는 최대한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이 그 shot his mother and then he claimed leaving the scene because he was an orphan. You have all these lobbyists making things more complicated. And they say, oh, it's too complicated. 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그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Some sense deteriorated. We used to have this. 예전에는 글라스 스티글이라는 그 한도가 있었죠. 은행에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은행에게 이제 못 하게 했었죠. 근데 이 법은 10년 전에 철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이제 좀 다루고 싶어서 그래서 글라스티글이라는 법을 다시 재도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의 그 내용은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라면은 이 그 기업주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할 수 없다. 주식 인수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 명시된 것은 은행이라면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사실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이 주식이나 채권을 은행이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브로커 이제 중개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자기 거래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규제를 보면 이 두 가지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1933 조항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은행들이 이제 주식을 인수하기 시작했죠. 이 법이 철회가 되자. 그리고 또 뭐 사실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법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가장 중요한 두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관련한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그 금융 거래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칸느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금융 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머켈 총리와 또 사코지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아닌데요. What's your view on this? 이런 금융 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토빈세라고 하죠. When Jim Tobin, a professor, proposed such a tax upon things, and everybody said, "Well, it's not workable because you have to cover the whole world. People go to other countries, no single country, and no small group of countries can enforce it. And the tax is very easy to destroy the market. It's too small. And you want to destroy the market." 규모가 작아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제안이 됐을 때는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금융시장이 더 복잡해지면서 이 아이디어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죠. 저는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t least in the Eurozone.
적어도 유로존에서는 이것을 그 도입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영국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런던 금융시장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면 유로존에서는 조금 실험적으로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포기할 것이라고 보지만은 진지하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토빈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이 조금 모여서 이 이슈를 진지하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든가 적용하든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문제는 항상 이것을 그 시행할 때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현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분석하고 결론을 지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 이슈를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버냉키 위원장이 이번에 그 반대를 했는데요. QE3나 비슷한 패키지를 도입하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훌륭한 청중 앞에 서 있고 지금 그 페드에 있는 내 사무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드는 그동안에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갔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을 창출하고 저금리 그 기조를 창출했습니다. 저는 연준위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또 장기 금리를 조금 낮추고 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대충 소진이 되었습니다. 통화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효과성은 이제 소진되었죠. 네, 효과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심리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언젠가는 걱정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면 인플레가 유발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죠. 리더십, 정치적인 리더십 문제가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 볼커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민간 소비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Need to do something.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 위원장이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효과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금융 인들은 버냉키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유럽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요. 미국 경제도 활발한 성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를 이제 하면서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대적인 세제 그 개혁입니다. 사실 드디어 뭔가 부가가치세, 뭐 이 그 영업세, 판매세,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소득세 개혁.
또 법인세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해야 돼요. 기존의 미국의 이 그 세제 시스템은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고 또 비효율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두 번째 것은 인프라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가장 낙후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요. 뉴욕에서도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교량과 터널들 정말 이 그 많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인프라와 또 이 그 국민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또 관심을 더 많이 끌어야 됩니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미국이 이번 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또 정부의 다른 이 지출 부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거를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폭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위기가 없으면은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급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G20의 정상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낭비를 하지 말자. 그래서 필요한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하자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물론 서서히 회복이 됐지만 다시 뭐 여러 국내 어떤 이슈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할 때도 이거를 감안을 했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은 사실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 뭐 어느 때보다 더 나쁩니다. 너무나 이 그 정치적인 대립이 크고요. 이 갈등이 큽니다. 네, 한국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US FTA 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계속 그 대립 구도에 서 있고요.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t's kind of interesting. I got in the hot water here. This Korea and US trade agreement,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 United States, shouldn't have been that controversial. Saying a couple of other similar things, we finally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상원에서는 아무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의제기가 많을 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국제적으로 어떤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We can end this session with more optimistic, 좀 더 낙관적인 future outlook. But, 미래 전망을 하면서 결론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좋은 소식은 심각한 더블 딥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더블 딥 침체가 유럽이나 EU 쪽에는 있는 듯하지만 미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해법은 유럽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로존이 붕괴되면은 그것이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G20 정상 회의를 지난해에 담당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G20의 정상들이 국제적인 어떤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33년대에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적인 정치 현실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느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떠한 성명이 나오고 이행 가능한 행동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파이낸셜 타임에서 마틴 울프가 이런 그 until we 말을 했습니다. Trade with Mars, 우리가 화성과 every country cannot run 교역을 하지 않는 한은 I think this is a good statement. 모든 국가들이 to run a surplus, we have to have some country run 다 deficit. 그 적자를 흑자를 기록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흑자를 기록하면 누가 적자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yeah, 다 unfortunately, US 흑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And so that is the reason 불행히 why 또 미국은 결국 group, 그 지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G20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이라는 문제를 귀결되는데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임밸런스를 보면 그리고 모두 다 흑자 를 원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국제 통화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의제로 편입돼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소수가 이것을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G20에서는 Mutual Assessment Process라고 하는 상호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포지션이라든가 또 경상수지, 환율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들이 이 이런 상호평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힘을 실어주면은 어떤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에는 정치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유선 유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문제다 바보야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었죠. 그러나 정치도 이해 못지 않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집단적인 리더십이 G20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스케줄에 비해서 지체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볼커 위원장을 모시게 된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시간 제약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폴 볼커 위원장님, 401 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기조 연설은 또다시 다가온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아서 해법을 찾아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조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조 연설을 위해서 방한해 주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님, 그리고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401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조연설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고요. 잠시 후 10시 40분경부터 첫 번째 기조 세션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다시 입장하셔서 이어지는 기조 세션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